예, 시사정담 3인 3세 15년 7월 2일자입니다. 예, 지금 전국은 여전히 뭐 이른바 유승민 전국이 됐네요. 유승민 전국에서 한 걸음도 못 나오고 있는데 다들 생각했던 다음 주 월요일 날 D-Day가 예상과는 달리 유승민 원내대표가 버티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이거는 정치권에서 해라 이러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압력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병기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에 와서 뭐 7분간 유승민 원내대표랑 독대했다. 그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들어본 바 있습니까? 지금 나온 얘기도 그런 네. 문제 없고 한 얘기도 없다라고 나오는데 우선 청와대는 이렇게 이병기 실장이 상당한 정치력을 보일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그렇게 정치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다. 그동안 태어나서 네.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이제 기존의 어떤 당과의 관계를 소통을 좀 잘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당을 이제 하부 구조로 두고 소통하는 방식은 대화를 잘 안 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김무성 대표한테 모든 것을 떠넘기고 가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송이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7분 독대에서도 별 이야기 없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박 대통령의 의중을 벗어나서 이병기 실장이 중간에서 중재역을 할 만한 그게 없다고 본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단둘이 뭐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들이 뭐 그것도 해볼 수 있는데 두 사람이 배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 조혜진이하고 민영조인가? 예.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무슨 의미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갈 수가 있었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 경우에는 7월 임시국회 소집 올공을 그걸 하고 한 걸 보면. 그래 놓고 이제 다시 어떻게 태도로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와서는 버티기 뭐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지는 것 같습니다. 또 여론조사 나온 것도 지금 보면 유승민이 물러나야 된다가 31% 사퇴 반대가 36% 유보가 33%인가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권 지지자들 중에서 상당히 이제 좀 상황을 적극적으로 어느 쪽에 서갖고 보기보다는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되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금방 한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새누리 지지층에서는 45, 아예 26, 그리고 TK에서는 46, 28. 예를 들면은 사퇴 지지가 이제 거의 50% 가까이 되고, 그 반틈 정도가 사퇴해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대구 시당위원장을 잠깐 몇 년 동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했을 때 이 상당히 좀 친박 이렇게 무드일 때 대구는 이 친위까지도 해서 탕평책을 썼다. 그래서 대구 시당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았고 그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다른 큰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에 그 원내대표 나오면서 했던 메시지들 특히 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완전히 그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노선에서는 어쨌든 선을 긋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 뭐 이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그 자존심 쓰인 박근혜 대통령한테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굉장히 이렇게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했던 이 부분들이 결국은 차기 어떤 대권의 뜻을 표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저는 오히려 그 점 때문에 수도권 출신도 아니고 TK 적장자로서 일단 기본을 가져가야 된다면은
너무 이렇게 이 전선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끝까지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모양새를 갖추되 거기서 한번 또 반전을 어떤 계기를 삼으면서 그 내년 총선 이후를 계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여전히 드는데 어쨌든 버틴다는 지금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네, 어제 엊그저께인가요? 그 대구에 그 마침 또 지역구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 사는 친구가 올라와서 이제 저녁에 그 대구 분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야전과 지지는 뭐 여전히 일정하게 그 자리 잡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유승민에 대한 그 적어도 그 미래의 어떤 대구의 어떤 그런 걸 키워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지금에서는 뭐 이렇게 겉으로 분위기는 이 박 대통령 쪽에 대한 게 겉으로 드러난 걸 좀 가르치 모르겠지만은 바닥에 이렇게 있는 그거에서는 유승민을 그 완전히 저렇게 그 좀 몰아붙이고 뭐 너무 배신자로까지 그 하는 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점수도 대구에도 상당히 있다 그런 분위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조금 더 버티는 유승민이라고 했을 때 자기 사태 시점을 가지고 유승민이가 주도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6월 25일 시점에서 3.4일까지 그 압박을 견뎌내고 그 7월 6일이라고 하는 친박 쪽의 어떤 시안을 받았음에도 본인이 버티고 이제는 자기가 사태 시점을 적절하게 정치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이 왔다는 것은 유시민 원내대표가 상당한 정치력입니다. 유승민.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예. 유시민. 유승민 원내대표가 상당한 정치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질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 와중에 역할을 잘할 것으로 기대했던 김무성 대표가 네. 생각만큼 이렇게 상황을 풀어내는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김무성 대표가 뭐 어제도 그 이렇게 최고위원회에서 뭐 아주 좀 거친, 물론 김태호 최고위원이 뭐 촉발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 국민이 보고 있는 데서 그냥 이렇게 시정 잡배처럼 그냥 이렇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마 사람들이 역시 무대는 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느끼는 수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당 당대표로서 이게 그 청와대의 뜻만 쫓으려는 모습 이런 부분 때문에 비박의 어떤 대표주자로 그동안 이렇게 자리매김해왔던 부분에서 상당한 실망감을 좀 줍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청와대가 자신에게 무슨 역할과 어떤 입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친박이라는 사람들은 별도로 모여가지고 자기를 압박하는 식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태호 같은 경우도 조금은 돌출적이었다고 하지만 큰 그런 거에서는 좀 그런 부분인데 반면에 이제 이 유승민이나 이런 쪽 경우에는 자기가 뭐 설득해갖고 지금 자기 말을 듣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아니고 또 상당수의 그거는 그 김 대표가 역할을 해갖고 중재를 해가지고 모양새 좋게 풀어내자는 것보다는 훨씬 또 강력하게 이 유승민을 옹호하면서 한번 붙어간 붙자 이런 식의 분위기로 가버리니까 중간에서 이게 좀 굉장히 입지가 궁색해졌다 그런 그거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런 게 좀 어제 같은 상황에서 좀 짜증이 폭발하는 내가 어떡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는 게 아니었나 싶어요. 당 대표가 이렇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이제 이런 국면에서 이렇게 유승민 정국이라는 데서는 누가 해결하느냐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키거든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사람한테 정치력이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내가 청와대와 유승민과 김무성 대표 요 세 명인데 현재로 봤을 때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기가 주도하여 시점을 정해서 여론이 악화되지 않는 시점에서 자기가 해결하는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은 이번 전국에서 굉장히 큰 주목거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항상 보면 현재 권력하고 미래 권력이 집권이 이렇게 3년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쨌든 지역 기반이 겹친다는 부분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어떤 여러가지 정치적 행보에 좀 한계를 주지만, 또 다른 이 어쨌든 간에 TK가 새누리당을 본거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버티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 지금까지 봤던 모습에서 상당히 이렇게 국민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오히려 지금 점점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선은 뭐 대선 1년 그 여건에 의미 있는 주자 반면 뭐 올라갔어요. 4위로. 아, 4위로 올라갔어요. 여건 내 4위로. 그런 그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이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그게 생겼다. 근데 지금 사실은 여건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이잖아요. 추경도 해야 되고, 어쨌든 이 민심도 대단히 지금 불안정해져 있는 상황, 이런 데서 이 국정 운영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 더 이상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대선용으로 그 본인이 그 한다, 이런 식의 그 모양새를 주고, 그렇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 지금 상황을 여건이 파국으로 가는 거는 원치를 않는, 그 지금 아직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대통령 집권 이제 임기 딱 절반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풀어나가면 그 나라를 생각하고 또 이 여건 전체의 어떤 그런 걸 그 국정 운영이나 이런 책임감을 생각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상당히 뭐 나름대로 또 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이 제가 보기에는 이 선택할 수 있는 그게 많아졌다. 유승민 대표 경우에는 처음에 25일날을 제가 예상했을 때는 당일날 사표를 뜨는 거로 봤습니다. 아, 그 정도 압박이면 버틸 수 없다고 봤는데. 그렇죠. 그런데 네. 취목을 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넘게 버텼고, 또 지금은 자기가 사태 시점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졌고, 그 다음에 막판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추경부터 해가지고 여러 현안 법안들을 자기가 다 처리하고 모양새 좋게 자기가 이제 이 문제에서 수습자로서 물러나는 이런 흐름을 지금 끌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쉽지는 않은, 굉장히 본인은 익숙할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지금 정두환 의원이 이야기했던 유승민 의원이 이런 식으로 사퇴하면 총선 진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또 이렇게 묘하게 우리는 총선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상당히 그 유승민 부대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이런 모습도 있으면서 청와대가 오히려 굉장히 당혹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은 저 부분은 또 뭐 이렇게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수의 어떤 그 여론을 그거 한다고 봐야 되는 조중동이 일제히 지금 그렇죠, 예. 대통령의 어떤 그런 속조권 정치 내지는 어떤 포용력이 함께 이런 부분을 신랄하게 지적을 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전국을 끌어가서는 안 된다. 기사, 칼럼, 네. 사설에서 네, 뭐 융단 폭격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이죠. 이런 부분도 이 파국은 안 되지만 대통령이 뭔가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당이 훨씬 좀 그 자율성을 보이는 쪽으로 이 국정운영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 청와대가 당을 찍어 눌러갖고 당이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해가지고는 여건이 다음 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그 할 수가 없다. 이 보수 입장에서는 그게 이 자기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그 기류들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그것 또한 어떤 그런 당으로서도 그 나쁘지 않고 유 대표 입장에서도 선택했던 그 입지가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 예. 지금 이제 비박계라고 하는 분들이 다 이제 뭐 단쪽도 있지만은 이렇게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수도권 민심을 얻는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수도권 내 지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전체 민심은 아니더라도 수도권 내 새누리당 여권 지지층 내지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는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문을 뚫었다는 것 자체도 유원대 대표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치적 입지가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무성 대표를 지지하는 비방 의원들도 상당히 이렇게 김무성 대표는 이번 일로 해서 굉장히 그 이미지가 이 흔들리고 추락하는 반면에 유승민 대표는 오히려 이렇게 더 이렇게 수도권, 특히 수도권 지지를 얻어내는 모습들 보고 상당히 좀 이렇게 당혹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댄스를 자칫 잘못하면 자기 죽음을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이 폐기시키는 방안으로까지 나갈 수도 있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서로 간에 이제 복합방정식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이제 오늘 나왔지만 이병기 실장님이 청와대가 지금 이제 이 와중에서 이병기 실장이 왕따였다는 등 뭐 또 3인방이 다시 거론되고 지금 이 하여간에 청와대가 궂은 군불 속에서 여전히 그 3인방을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조정동에서 또 커버블 꼭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에 들어가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의총했을 때 이 당내 소수파가 또 확인돼 버렸고 이게 그렇지만 이게 친박 그 의원들을 떠나서 청와대가 지금 이제 이 어떻게 지금 이걸 처리해야 될지 참 잠 못 이룰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그 지금 뭐 청와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너무 없어진 거고 다만 이제 이 모양새를 더 그거 하지 않고 그 국정 장악력을 완전히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묻는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3인방이 다시 거론되고 하는 거는 이 일종의 이제 좀 청와대에다 팁을 주는 거겠죠. 이게 그 친구들을 좀 저 문제를 해가지고 사태를 좀 넘어가는 식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그런 걸 하는 건데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정무 기능이 이제 지금 이제 조윤선 전 수석이 나간 이후에 공식적으로 거의 좀 두 달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다음에 정부 특보라고 했는데 이제 이분들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 본인이 이렇게 연락을 한다든가 만난다든가 해서 이렇게 풀려고 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도 본인이 대면복을 거의 안 받기 때문에. 이 소통이라고 하면 얼굴과 얼굴 표정을 보고 서로 대화하고 그 어투를 보고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조정을 하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꽉 막힌 벽이 있으니까 청와대 내에서도 이 벽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병기 실장이 할 수 있는 그 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당은 다른 상황이죠. 거기다가 비 밖에는 더 벽이 크다 보니까 지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이 국회의장을 이제 의전적으로 홀대로 하고 거기 이제 참여를 안 시켜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참 두고두고 이거는 그 남을 그런 그 이거는 뭐 국내 정치하고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거기 부르지 않았다는 게 어떤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좀 모양새를 너무 망친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이, 뭐, 이딴 어떤, 그, 세월호나 메르스 이런 거에 이어가지고, 외교나 이런 데 있어서도 너무 이렇게 좀, 대통령 혼자서 그냥 알아서 하는 이런 식으로 모습이 보이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국회나 이런 데 협조도 얻어야 되는 사안들이 있고,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국정의 한 축으로서 국회가 가야 되는데 좀 지나쳤다 하고 좀 앞으로 정국을 풀어내기가 점점 더 그런 거에서 보면 어려워진 거 아니냐. 국회의장 또 자본심이 상할 거 아니냐. 또 그런 부분들에서 청와대는 막강한 참모진을 거뒀는데 참모가 없다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모가 있다면 정의원한테 그런 식으로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을 저렇게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당내 친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수파가 됐습니다. 이게 청와대 정치력이 없고 청와대 정치력이 없다는 것은 박 대통령 주변의 참모가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여러 박자가 같이
맞물리면서 현지의 상황이 부러진 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사태가 수습 어려운 게 대통령 뜻을 따르는 친박이 이제 어총리를 면 소수파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 소수이 과연 시키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 초선일 때 예를 들면은 그 회의했던 그 멤버 그대로 지금 이제 그 국정 운영에서도 이 한 그 한계가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정의화 의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을 위해서 출구 전략을 위해서 국회법 개정안에도 참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또 자꾸도 수정해서 보내고 했는데 아마 본인은 그걸 대통령이 그 부분을 행사하지 않나 하는 기대감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예, 그랬는데 그냥 뭐 일거에 그냥 그, 이, 돼버리고. 그 다음, 이번에 같은 경우는 뭐, 좀, 보복의 냄새가 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본인은 뭐, 기사하지 마라, 이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그게 국회의장이 초청해서 다 벌어지는 일인데, 뭐, 오찬과 적전 차이로서 뭐, 초청자는 적견일 때가 안 와도 된다는. 그, 정말, 이, 속 좁은 디귿정치를 갖다가 지금, 그,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국민들은 청와대를 또 이렇게 걱정하는 날들이 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한종 리스트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최종입니까 중간입니까? 중간이죠. 말은 중간이네요. 중간 수사 발표를 하면서 뭐 홍준표 이왕구 두 분만 불구속 수사 불구속 기소를 하고 나머지 친박 실세 여섯 명은 그 무혐의 처리를 그 했죠. 그 야당은 물타기 수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뭐 이걸로 지금 일단락 됐다 봐야죠. 예, 뭐 특별 그 검사팀이 해체가 됐기 때문에 네. 그 그리고 이제 사건을 두 분 또 홍준표 이왕구 두 분 또 이제 그 수사팀을 넘겨버렸어요. 4분가 그게 넘겼기 때문에 이제 수사 주체가 없어진 거죠. 일단 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특검을 하는데 이 상설 특검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이 별도의 특검으로 갈 거냐 그게 이제 여야 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야권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게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막판에 그 녹음 경식 문제를 걸어가지고 마치 그 기정 사실이냐 그 제대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 덮어씌우고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고는 공소권 없어가지고. 네, 그러고는 또 이제 공소권 없음 해버리니까 아주 우리나라 검찰의 어떤 그런 그 좀 고약한 행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지금 그. 비판에 뭐 그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 특검은 갈 수밖에 없겠죠. 특검은 우선 뭐 여당도 여당 분위기 봤을 때 이제 비박계가 상당히 힘이 세진 상황이니까 특검 부분도 야당이 강력하게 야당이 어떻게 싸우느냐의 문제로 연결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문제라든가 여건이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야권하고 최소한의 어떤 그런 접점을 찾아가지고 전국을 그 끌어내고 또 국회에서 어떤 그 처리해야 될 그 긴급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이거는 좀 그 특검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지는데 물론 뭐 우리가 그 익히 봐왔듯이 특검을 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 이상으로 이게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느냐는 그런 또 의문입니다만 그러나 이 야권은 뭐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여당도 일정하게는 수용을 하겠다고 이때까지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선설 특검이라면 안 받을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그 구성이나 어떤 그 강도 이런 것 갖고 논란이 있지 특검 받는 것 자체로는 가지 않겠나. 그랬을 때 또 이제
뭐랍니까, 친박 쪽에서 어떤 그 불편함이나 이런 걸 느끼고, 비서실장, 이전권의 비서실장 세 분이 다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 사건이라서. 근데 지금 본래 이제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재신임권에 대해서 의총에서 투표하자. 이게 본래 법적으로는 의총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투표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굉장히 긴장해 있더라고요. 긴장해 있었는데, 그, 친박 쪽에서도 이 투표해봤자 자기들 이렇게 그 망신하기 십상이니까 처리하고, 김무성 대표도 투표를 통해서는 이길론이든 저길론이든 이게 그 당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제 투표는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지만, 만약에 유승민 대표가 뭐 이 7월 6일날 사퇴를 하든, 뭐 7월달 어느 정도 추경을 해놓고 사퇴를 하든, 뭐 어쨌든 간에 사퇴는 할 수밖에 없다면은 그 다음 원내대표가 참 재미있겠다. 이게 그 다음 원내대표가 만약에 투표로서 비박계가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이 레임덕은 이제 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고, 그때 만약에 친박이 된다면은 이 그 가능성은 적지만 상당히 그 정국은 아주 경색되고, 이게 뭐 하나하나 대결 정국이 갈 수밖에 없죠.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야당과 협상했다는데 친박 원내대표가 들었으면은 뭐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어요? 상당히 그 지금 앞으로 전국이 이라든 저라든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가 계속 대통령과 여당을 걱정해야 되는 국민들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도 금방 야당하기 달려있다 이랬는데, 야당도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정말 국민들한테 시원시원하게 해야 줄 그 타이밍을 좀 놓치고, 힘도 무엇이 예를 들면 한 반 정도밖에 이렇게 뭔가 타격을 못 간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문재인 이종걸 양 이 대표들의 갈등은 봉합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신당론은 더욱 거세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어제 그 장시간 마라톤 그 회담으로 해가지고 대외적으로는 갈등을 봉합하는 걸 일단 발표가 됐죠. 됐고, 이제 앞으로 그 문재인 대표가 이제 그 당무를 처리한 데 있어가지고 협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걸 해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이런 식으로 분당이나 신당론 이게 이제 거점으로 손서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는 다들 공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은 같이 느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 신당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분당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뭐 당분간은 당장은 좀 지켜볼 것 같고, 또 이제 혁신위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혁신위 결과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한 텀은 넘어갔다. 또 어떻게 보면 그 여권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불거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붙이면서 왔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 다음 주 넘어가면 또 이 여야의 그 뭐랄까요, 포커스가 또 어떻게 새로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 이 신당론들은 어느 갈래로 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비노 쪽, 그러니까 이제 차기 총선에서 이렇게 공천 부분들이 좀 불안한다고 느끼는 의원님들이 주로 이제 여러 갈래로 이제 모임들을 가지면서 추진을 하는데, 뭐 김동철 의원이 이제 비노 연합 신당이라고 해서 띄운 것은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인 모양새, 세력의 어떤 털을 제시를 하는 거니까 요거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체제가 굉장히 이렇게 공천 물갈이라든가 혁신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공천권을 막 행사하려고 하면은
따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뜻을 분명히 한 거거든요. 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있고, 우선 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제 만나고 한 부분들은 이렇게 공천권 행사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문 친노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개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차단을 서로 그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비노 의원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점을 찾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북은 전북대로, 전남은 전남대로 각자 도생을 위해서 이 현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는 된다 하지만 이게 각자 도생 신단입니다. 이것이 정체가 하나였다. 틀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은 아니죠. 다만 이게 천정배 의원이 이제 추진한 부분하고 다음에 이제 김동철 의원이 이제 비노 연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 요 두 개가 우선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 주목할 부분 요 두 근데 전국적 개혁신당을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그거를 물어보는데, 예를 들면은, 뭐, 호남의 천정배, 저, TK의 김부겸, 그 다음에 수도권의 손학규, 이게 3자 연대, 뭐 이러면은 네. 좀, 뭐, 힘이 좀 받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뭐, 그림은 여러 가지 그릴 수 있겠죠. 또, 천의원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김두관, 또 만나고 뭐 이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지금 천고 주위에 그 있는 사람들 모여들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은 그거하고 좀 또 좀 다르다. 그러니까 뭐 이철 전 의원, 뭐 또 염동현 전 의원, 뭐 쭉 그 그런 사람들인데 주로는 이제 이 뭐랄까요? 기존 야당에서 뭘 하다가 지금 그 노무현 쪽하고 별로 관계가 별로 안 좋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정치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저거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 검토 중례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 또 실질적으로 안에서 그 해주는 뭐랄까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걸 볼 경우에는 저것 갖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면면을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손학규나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겠냐 그거는 좀 그거다.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거는 지금 김동철 의원이 무슨 생각을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정당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 정당에 붙이는 타이틀이 비노연합신당이다. 그거야말로 이게 무슨 저 무슨 비전과 뭘 갖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도하고 보면 같이 못하니까 갈라서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생명력을 가질 수 있고 뭔가 국민들한테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이게 그야말로 밖으로 사업이고 개파 갈등을 그냥 그 그대로 이제 대외적으로 모정시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저걸 하려고 한다면 새롭게 판을 짜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야 되는데 지금 뭐 그 친노를 배제한 비노들끼리 모여갖고 신당을 하겠다. 그 비노신당이다. 그런 것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호남에서조차도 저게 되겠냐. 그 점에서는 대단히 좀 우리 3인 3정에서 최초로 조금 입장 차이가 났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국장은 비노연합신당의 세력이 틀을 제시했다. 긍정적으로 좀 평가했는데 아주 막 이렇게 호평을 하셨는데 한마디 하시죠. 아니.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정치적 수사로는 이렇게 혁신과 통합, 이 두 개의 수사를 가지고 비노는 통합을 얘기하고 있고 친노 쪽은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혁신, 물갈이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개는 이렇게 친노 쪽은 좀 갈아야 되지 않느냐. 현역 의원들의 좀 많이 하면서 세력을 조금 조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고 통합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혁신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내 통합을 먼저 이야기하고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는 어느 한쪽은 또 완벽하게 배제할 수, 이것이 잘 타협점을 찾느냐, 못 찾느냐 문제가 현재 세정치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김동철 의원이 민의연합신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같이 가자는데 너희들 자꾸 칼날을 들이대는 것 같은 불안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게 강합니다, 사실은. 뭐 다른 부분은
좀 배제되고, 천정배 기획신당 같은 경우는 새정치연합이 삐끗하면 그다음 또는 그런 어떤 세컨드 기준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현재 새정치연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 그 종속 변수에 가깝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로 이제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종속 변수라 하지만 실제로 그 움직임은 이렇게 지금 강범하게 전개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이고. 근데 천정배 의원도 곧 금방 말한 혁신과 통합 부분에서 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게 쇄신, 개혁, 뭐 이런 쪽으로 본인이 쭉 이렇게 정치적인 그 행보를 쭉 해왔는데, 이 실제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그 신당의 움직임 부분은 혁신보다는 통합의 움직임이 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남발 신당이라고 그랬을 때도 사실 호남에서 동교동이라든지 구정지 세력들이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 소외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지금 이제 뻔뻔질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 앞장세워서 간다는 것은 아마 상상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천정배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또 선거 때는 또 많이 도와줬던 그 분들이고, 앞으로 그 호남에서 또 이 새정치연합하고 뭐 일단 강주에서는 다 맞짱 뜨겠다고 말했잖아요. 맞짱 뜨는 데에서도 어쨌든 간에 표대결로 봤을 때, 지지 세력으로 봤을 때는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어떤 정치 노선이나 그 내용들하고 지금 자기 지지하는 세력이나 이런 부분하고 완전 불일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면에서 곧 어느 시점 가면은 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그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있다는데, 구청장은 또 국회의원과 또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떤 식으로 공천이 있어날지 참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체가 무슨 그 간판을 내걸거나 무슨 저 포격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약간 이제 뭐 정대철이다, 뭐 김호갑이다, 뭐 김상현이다. 한 분간 이제 뭐 김봉호 이런 사람들까지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호시탐탐 자기들의 그걸 주장을 하면서, 그래도 저 이 우리도 아직까지 뭐 판돌이 좀 있다 하면서 어딘가 올라타려고 지금 그걸 하는 거죠. 하는 거고, 이 사람은 판이 복잡해지고 깨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들이 흔들만한 적은 안 되고, 근데 누구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무슨 그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는 그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보면 대단히 한계가 많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당내에서 이렇게 이 그 통합은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통합이 안 되면 우리는 그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점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과연 저 친노가 못하겠다는 거 외에 뚜렷한 어떤 그 정치 색깔이나 어떤 그런 지향을 제시하면서 야권 내에 그 밖에 있는 그 이 새정치연합 주위가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까지 끌어모으면서 할 수 있는 그게 있겠나, 이런 점에서는 참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저는 이제 그게 이 수도권의 민심을 누가 얻느냐,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호남뿐만 아니라 그 호남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외되고 그동안 이렇게 무시당했다는 그 정서가 기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공정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게 새정치연합과 신당을 보는 그 이 시선이. 그렇지만 수도권은 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이 현재의 그 이 야권의 어떤 재편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결국은 좀 이렇게 이 방향타를 잡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